전까지가 그냥 네. 아예 그럼 이렇게 하면 뭔가 네. 소리가 나오고 이제 앞으로 저희 타임이 3초밖에 안 돼가지고 여의도 항공편으로 근데 다시 뭔가 자기가 거듭나는 그런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대중과 만나러 왔어요. 외국 댄서 오신다고 예약하면 같이 만나는 게 정말 좋아요. 유명한 댄서죠. 일단 만나서 인사 시켜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얘가 좋아하는 댄서래요. 16살 ぐらいから踊りやってて、で、歌っても20数年経つんだけど、で、最近ダンススタジオでレッスンもしてて、あとは、オールドスクールナイトっていうやつと、まあ他いろいろのイベントでジャッジとかポップに関してジャッジとかやってます。내 생활은 어떻게 어렵지? 계속 어려워. 새해를 맞아서 어려워지겠어. 우선 타. 네. 타. 나 트럼프도 있어. 나 앞으로도 한 번 타. 자, 앞으로 타 한 명. 제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춤이나 노래 연습이나 운동이나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 외의 일들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내려! 일본에 굉장히 연륜이 있으신 굉장히 유명한 신씨라고 S-E-E-N 신씨라고 댄서분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춤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까. 가자. 그분의 춤의 스타일은요, 가장 유명한 건 애니메이션이죠. 예. 애니메이션과 웨이브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만날 겁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최고의 댄서. 신을 만난 날이야. 네, 네. 너희들이 평소에 되게 좋아했었잖아. 네. 그치? 춤도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네. 먼저 타. 그러자고 우리가. 식구들, 뉴웨스트 식구들과 같이 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우선은 뭐 다른 얘기보다는 서로 누가 춤을 잘 추고 누가 춤을 못 추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춤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일본에서 거의 1세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그런 춤보다는 그 연륜에서 배워나오는 그런 춤 그리고 그런 동작들 이런 거를 좀 배웠으면 해서
저랑 같이 춤추고 있는 동생들. 되게 완벽한 걸 좋아하시고요. 실수 없이 하려고 계속 많이 연습하고요. 되게 많이 노력하세요. 했던 거 계속 반복해보시고요. 연습도 계속 하시고요.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무대가 솔직히 좀 굉장히 그리웠거든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음악은 그 물과 그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 공기나 물이 없으면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느끼지는 못하지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존재처럼 음악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음악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물과 공기가 없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존재.